이창수 중앙지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어제 MBC 단독으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압수 영장 기각됐다더니 검찰 청구조차 안 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우선 서영교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MBC 보도가 맞습니까? 검찰 발표가 맞습니까? 이창수 증인.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한게 맞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이란 말 빼고 네. 청구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이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코바나 콘텐츠 사건하고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권모 씨란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네.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서영교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그래서 하시고요. 예.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바나 이후에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그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네, 그래서 자, 요 자료 제출 요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님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때 지금 기관 증인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에 대해서 자택,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없잖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없잖아요. 그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없죠. 그럼 그 제출할 이후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걸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서 하나 끊어주세요.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네, 그 바랍니다.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중앙지검장한테 한 거고요.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우 의원님,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딱 지목해서 한 영장,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 주진우 수사팀 의원님, 내에서도, 미안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자료 제출을 네, 저한테 받아달라고 제가, 그 얘기만 하세요. 아니, 그 취지를 조금 말씀드려야죠.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취지를 길어지니까 말씀드려야죠. 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시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 못해서 소환조차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요청하냐면 그 당시에 그 코바나 콘텐츠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들을 많이 청구했어요. 계좌 추적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건희 여사를 특정을 당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는 기각이 됐고 어떤 건 발부됐던 것인지 전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니, 보도 났잖아요. 아, 보도 났지 않습니까? 신문 좀 읽으세요. 보도 다 났던 겁니다. 아니, 보도 다 났잖아요. 보도. 아니, 더 잘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의사 진행이 어려움으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